안녕하세요. 음악가 미술입니다. 오늘은 프랑스의 대표 화가이고 행복한 그림을 그렸던 화가 오게스트 르누아르를 만나보겠습니다. 르누아르는 1841년 프랑스 리모주에서 태어납니다. 부모님은 양복점을 하셨습니다. 일곱 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나게 됩니다. 르누아르 네살때 리모주를 떠나 파리로 이사하게 됩니다. 르누아르는 13살에 도자기 공방에 들어갑니다. 공방에서 도자기에 그림을 그리는 처마 직공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림을 붙이는 기계가 발명이 되어 직공을 그만두게 됩니다. 1862년에 에콜 데 보자르 파리 국립미술학교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샤를 클레르 공방에 들어가는데 그곳에서 모네, 바지유, 시슬레를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퐁텐블로 숲에 자주 나가서 그림을 그리면서 우정을 다지게 됩니다. 이 그림은 바지유가 르누아르를 그린 그림이고 이 그림은 르누아르가 바지유를 그린 그림입니다. 집안이 부유했던 바지유와 시슬레는 모네와 르누아르를 많이 도와줍니다. 1870년 보불 전쟁이 일어나 르누아르는 징집당하게 됩니다. 보르도에 기병대에 배속되지만 몸이 심하게 앓았던 르누아르는 1871년 파리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어렵고 힘든 시절 많이 도와주었던 절친 바지유가 전쟁터에서 죽게 됩니다. 이 그림은 르누아르가 그림을 그리고 있는 모네를 그린 작품입니다. 1874년 모네 중심으로 인정을 못 받던 젊은 화가들의 작품을 전시하게 됩니다. 모네는 새로운 회화를 보여주겠다 선언하고 전시회를 갖게 됩니다. 르누아르도 1874년 인상파 화가들과 전시회에 작품을 전시하게 됩니다. 하지만 평론가들은 이 전시회를 맹렬하게 비난하면서 인상주의라는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 전시회부터 인상주의의 시작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훗날 이 인상주의가 파리 미술계를 점령하게 됩니다. 이 그림은 르누아르가 전시회에 전시했던 특별 관람석이라는 그림입니다. 1877년 몽마르트 물랭드 라갈레트 무드회라는 그림을 완성하게 됩니다. 부드럽고 화사한 붓터치, 화사한 그림자, 풍부한 질감, 나뭇잎 사이로 스며드는 빛의 표현, 파리 대중들의 생활 풍경과 일상을 잘 그린 르누아르의 대표 작품 중의 하나입니다. 이 그림은 동료 구스타브 카유보트가 사가지고 갑니다. 이 그림은 1877년에 그린 사마리 부인의 초상이란 그림입니다. 사마리는 당시 한의역 같은 역할을 하는 엑스트라 배우였는데, 르누아르 집 근처에 살아서 가끔 모델을 해주었다 합니다. 그래서 네 점이나 그녀의 초상화를 그리게 됩니다. 르누아르의 그림에 대한 생각은 그림은 즐겁고 유쾌하고 아름다워야 한다고 생각했었고, 그래서 르누아르 그림에는 어둡고 음산한 분위기가 아닌 밝고 생명력이 넘치는 그림을 많이 그리게 됩니다. 이 그림은 1881년 그린 작품으로 뱃놀이 하는 사람들의 점심 식사라는 작품입니다. 날씨 좋은 어느 날, 르누아르 친구들이 센 강변의 어느 식당에 모여 웃고 떠드는 모습을 그린 것이고, 왼쪽에 앉아서 강아지랑 놀고 있는 여성은 애인 알린입니다. 훗날 그녀와 결혼하게 됩니다. 그녀의 맞은편에 앉은 남자와 여자는 화가 카이유 보토와 여배우 엘렌 앙드레입니다. 그들 뒤로 서 있는 사람은 이탈리아 저널리스트 안토니오 마지올로입니다. 이 그림은 1881년에 그린 온더 테라스라는 작품입니다. 테라스에 앉아 있는 두 여성 자매를 그렸습니다. 앉아 있는 여성은 붉은 모자를, 아이는 꽃무늬 모자를 썼습니다. 르누아르는 모자 그리기를 좋아해서 그의 작품에는 모자를 쓴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붉은색은 화면의 시선을 집중시키고 얼굴 볼도 붉은색으로 온화하고 밝게 그렸습니다. 두 손의 아름다움을 화려한 색조와 산뜻한 구도로 그려낸 역작입니다. 그러면서도 화면 배경의 나무들은 바람에 흔들린 듯 역동적으로 그려넣어 정지된 화면이 아닌 시간의 흐름 속에 순간적인 동작을 느끼게끔 하는 그림입니다. 르누아르는 1881년 이탈리아 여행하게 되는데 라파엘로 작품을 보고 감탄하게 됩니다. 특별히 폼페이 벽화에 감동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 이후 대생 부족을 생각하여 형상을 나타내는 작품으로 화법을 바꾸기도 합니다. 이 그림은 우산이란 작품입니다. 기존의 그림에서 윤곽선을 잘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 그림에서는 윤곽선을 명확히 하여 르누아르 화법에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1889년 작품으로 르누아르를 대표하는 작품인데 르누아르 그림의 특징을 잘 드러낸 작품입니다. 피아노를 치는 소녀들이라는 작품입니다. 한 여성은 앉아 한 손은 피아노 위에 올려져 있고 한 손은 악보를 잡고 있습니다. 서 있는 여성은 장시간 서 있었는지 한 손은 의자를 잡고 다른 손 팔꿈치는 피아노를 딛고 있습니다. 뒤에 물결이 흐는 듯한 커튼과 소녀들의 삼각형 구도가 어우러져 관람자로 하여금 정적인 화면 속에 생명력을 느끼게끔 하여 관람자도 그림 속으로 빠져들게 하는 멋진 명화입니다. 1885년 애인 알린 사이에서 아들 피에르가 출생하였습니다. 1890년 알린과 결혼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화가로서 명성을 얻으면서 여유로워지면서 보마와 하녀도 두게 됩니다. 르누아르 아내의 사촌동생인 가브리엘이 14살 나이에 보모로 들어옵니다. 그녀를 그린 작품입니다. 르누아르는 집안의 하녀, 보모, 집안의 요리사들의 초상화를 즐겨 그리게 됩니다. 1894년 둘째 아들 장이 태어납니다. 1899년부터 남프랑스의 가니흐 슈메의에 이주하여 살게 됩니다. 1901년에 60살 막내 아들 클로드가 태어납니다. 1904년부터는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그림 그리기가 어려워 손에 붕대를 감고 붓을 끼워서 그림을 그렸고 나중에는 입으로 붓을 물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1914년 보모였던 가브리엘이 결혼하여 떠나고 하인들 중에 데데라는 여성이 있는데 그녀의 초상화를 많이 그리게 됩니다. 데데는 훗날 둘째 아들 장과 결혼하게 됩니다. 1915년 아내 알린이 사망하게 됩니다. 아내 사망 후 우울증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 작품은 르누아르 생애 마지막 해 1919년에 그린 목욕하는 여인들이라는 작품입니다. 풍만한 여성의 육체를 아름답게 그린 작품입니다. 르누아르는 1919년 78살에 운명하시게 됩니다. 르누아르 생애 5천여 점을 그렸고 죽기 전까지 불편한 몸이지만 붓을 놓지 않았던 화가입니다. 말년에 그가 했던 말이 이제 그림을 조금 알 것 같다라고 말했다 합니다. 오늘은 행복을 그리는 위대한 화가 르누아르를 만나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